자, 54번 보죠. 기본 법령상 용어 정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용어 정의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다수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관계인이라는 것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그렇죠? 맞죠? 자, 두 번째 관계 지역은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 한다. 세 번째 소방대라는 것은 진압하고 그다음에 쭉 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여기까지 맞아요. 네, 사회 복무요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3번이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소방 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자치, 시도. 자, 이와 뭐라고 그래요?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부서장을 소방 본부장이라 한다. 맞는 거죠? 자, 55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는데 첫 번째 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이 된다. 맞나요? 자, 맞죠? 우리 이제 소방시설업에는 뭐가 있어요? 소방시설 설계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 공사 감리업이 있죠? 자, 네 번째 방염처리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우연물 기능장은 소방 기술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놨는데, 자, 어때요?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다. 안 되죠? 소방시설 관리업은 이제 따로 있는 겁니다. 화재 감식 평가기사는 소방기술자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자,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맞는 설명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56번 봐요.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물이 아닌 것은 해서 요거는 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판매 시설 해당이 되죠? 창고 시설 맞고 노유자 시설 맞고 운수 시설입니까? 운동 시설입니까? 운동 시설이죠.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위에 따른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설을 참조해 가시면서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되도록이면 다 외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57번 소방시설업자 협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소방사의 발전 기술의 향상 위한 지원 맞죠? 그다음에 기술 발전 관련된 국제 교류 활동 및 행사의 유치 맞고요. 자, 세 번째 소방시설업의 사익 증진과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여기 틀린 내용이죠. 네 번째 기술 발전과 지능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마 요 문제는 조금만 읽어보시면 뭐 사익을 증진하는데 뭐 시도 협회를 갖다 만들어서 사익을 증진한다 이거 좀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주된 업무가 과태료를 갖다 부과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보죠. 수용인원 50명인 문화 집회 시설 중 영화 사용관은 공기업계. 자, 50명이 아니고 몇 명? 100명 이상이 되겠죠. 자, 1번 틀렸고. 2번, 비상 경보 설비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아니죠? 요세 가지죠. 옥내 소환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게 내진 설계 대상이니까 또 틀렸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분말 형태의 약셀 생활 소화기 내용 연수는 5년이 아니고 10년이다. 틀렸죠. 그럼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한 창고는 옥외 소화전, 연결 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거되는 거. 외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